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YF 소나타입니다. 이 차량 2011년 최초 등록된 2012년형 약 19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조수석 뒷도어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7mm 정도 나오네요. 90%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약간 열에 의한 변색은 있지만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가장치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바디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잘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부식 방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면 엔진 오일 팬 먼저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 미션 쪽도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어암과 타이로 되는데 활대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8mm 나오네요. 7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굉장히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엔진 쪽 사이사이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틈새로 보셨을 때도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29%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15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을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있는데요.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뚜껑 열어서 마개 안쪽으로 보시면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보실 수 있는데요. 수치 보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94,236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보면요.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되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더 아래 기어봉 아래쪽으로 오시면 열선 시트 전좌석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옆쪽에 버튼 시동 확인되고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인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커버 장착되어 있는데요. 커버 위쪽도 깨끗하고요. 커버 안쪽으로 보셔도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의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기어봉도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도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시트도 크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커버 장착되어 있는데요.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미세한 흠집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범퍼와 그릴 쪽도 크게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릴 쪽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미세한 크랙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쪽 헤드라이트 깨끗하고요. 범퍼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 휠 컨디션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더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 외에는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습니다. 다만 곳곳에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쪽에 리어 핸더까지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트렁크와 범퍼 쪽도 큰 흠집 없이 말끔합니다. 다만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짐 싣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사이드 실까지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램프 깨진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핸더도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의 소나타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